근데 민한당 드라마 아세요 혹시? 모르죠? 한번 잠깐 봤으려나? 얘기는 들어본 것 같아, 얘기는. 거기에 뭐 이제 박수무당 역할로 나오는 이제 서인국 씨 점으로 봤을 때 좀 어떤지. 그냥 관상으로 보면 돈 묻기 어렵다. 의외로 뭐냐면 이 사람이 잘 나가는 건 내가 볼 때는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. 노력도 많이 하지만 주변에서 얘를 끌어올려주려는 게 많아. 그래서 내년까지는 이 작품이 끝나면 몰라 하나가 더 움직여서 얘를 치고 올라가지만 그 뒤에는 조금 잠깐 멈칫하지 않나. 그래도 자기 사주보다는 남이 자꾸 끌어주고 노력은 많이 하는 것 같아 진짜로다가. 이 사람은 노력은 많이 하는데 노력 갖다 다 되진 않잖아. 그러니까 자기 운이 됐든지 남 운이 됐든지 주변 지인 운이 됐든지 천 운이 됐든지 뭔가 운이 따라야 되거든.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고 이 사람도 노력도 많이 하고. 관상 최악이에요? 관상은 그거는 내가 그렇게 말을 하면 난 나쁜 놈이 되잖아. 관상으로 뭐 저기 돈은 안 붙었다 그런 소리밖에 안 나와. 아, 관상은 별로 관상은 안 좋은데 도와주는 귀인이 많다 자꾸 그래 얘한테는. 그러니까 복이지 그것도. 저한테는 서인국 씨한테는 복이니까 이분은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자꾸 그래. 주변 사람들 아, 그것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? 자꾸 키워주니까 주변에서 자꾸 더 잘 된다? 더 잘 되죠. 그러니까 노력도 많이 해야 되지만 지인분들한테 신경 많이 써라 자꾸 그래요. 알겠습니다. 네.